그게 시험이 무엇을 뜻하는지요? 시험. 여러분, 시험이 무엇을 뜻하나?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이게 아차 잘못 읽으면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걸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읽으면 이 주기도문 아주 고약하게 변질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은 시험하십시오. 나 빼놓고. 이게 얼마나 얌처 같은 기도요. 그게 맞는 기도일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막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시험하시고, 저만 빼놓으세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갖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다면, 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한다는 말은 진짜로 확실한지 아닌지 테스트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구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진짜 이 자식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 또 그렇게 시험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조건적인 입장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옛날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고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 유대인들도. 왜? 왜 그랬냐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냥 나와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시험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아닌데? 이렇게 돼서 헷갈리게 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못 믿겠어. 이 자식이 진짜 말 잘 듣나 안 듣냐? 자기 아들까지라도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할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야. 테스트 해볼 필요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봐야 안다 그러면 우리 차원이지 뭐. 그게 무슨 하나님 차원이요. 자,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 하나님이? 자, 이래서 이 시험의 문제는,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 사람을 시험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 그래 봐야, 이 내면에서는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라는 그런 확실한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와, 진짜 그렇구나. 이야,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은 확실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던.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자꾸 내면에서는 하나님은 인간, 내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께 진짜 충성하는 인간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 힘을 받을까요? 힘을 잃을까요? 그렇지, 힘을 잃는 거지. 그래서 이, 와!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자꾸 방해를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를 하는 존재는 누구게? 그건 사단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시험하셔.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테스트해봐야 돼.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왜?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시험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 이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우리가 할 텐데, 이 따로, 아주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율법사 얘기도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면 결국은 누구처럼 돼야 천국 간다고?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그 얘기로 끝나는 줄로 오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 시험의 문제도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 야고보가 이 시험의 문제를 다룹니다. 아시겠죠?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이 곧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악으로부터입니다. 악으로부터,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견디는 방법은 트러스트예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말은 시험은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듣기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걸로 들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목소리일지라도, 하나님 목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렸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면, 그거는 믿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목소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진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사단이 하나님을 가장하고 기도석이나 또는 평소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하면서 나를 속이는 수가 많아. 그러면 내가 진리를 모르면 판판이 속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을 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 그 내용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 같아. 그래서 들어봤어. 들어보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래. 하나님이 그를 그런 거를 그렇게 인간에게 요구하실 분이 안 하실 분이요? 안 하지. 제물은 그 당시에 모든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 제물로 막 갖다 바쳐요. 그래서 제물로 바쳐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다음에 풍년이 돼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네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가난에게 갖다 바쳐. 그래서 우상들 중에 뭐 몰렉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신들에서 종류가 많죠. 어떤 신들은 아들 바쳐.
아들이, 내 아들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는 감은 제물을 갖다 바치면 나 네가 네 아들을 제물로 갖다 바치면 내가 복 주겠다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네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걸 고지 듣게 안 듣게? 고지 안 듣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지. 아브라함은 고지 안 듣고, 아하,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자, 그래서 조금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 얘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건 일단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아, 사단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서 나 베드로 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허락을 구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해 해봐. 그래서 베드로 시험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시험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시험하기 위하여 어떻게 나한테 청구를 했다. 내가 허락했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밤에 시험을 받는데 네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너는 그래서 너는 무너질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베드로 넘어져서 안 넘어졌어. 그래서 너는 넘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구만. 나는 주님하고 같이 죽어야 된다면 사형장에도 같이 갑니다. 아, 참 주님 섭섭합니다. 그래놓고 주님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 얘기도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배신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뭐 예수님한테 가서 먼저 사과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 이제 그 얘기도 다 이제 시험 얘기는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 여기 봅시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라는 것은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아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제단에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자, 잘 보세요 이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내 아들과 함께 저기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 우리가. 나하고 아들하고. 그렇지. 내 아들은 제물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하나님 음성 같은 그 시험을 고지 듣지 않고 아하 이거는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우리가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돌아왔죠. 아들 안 죽었잖아. 근데 이제 여기 이것도 이제 그 다음 스토리도 아주 자세히 봐야 돼.
보면 쫙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일단 그렇고 자 봅시다 여기 마태복음 4장 자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 마귀가 바로 뭐 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렇게 딱 성경은 모든 시험은 마귀가 한다. 사단이 한다.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뭐 하는 자? 시험하는 자요. 사단의 별명이 시험하는 자. 또 한 별명이 있어요.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자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확실한, 성경에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하는 자.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제가 이때까지 설명, 요 시점까지 설명한 것은 욥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욥기에. 욥기를 잠깐 가서 들어보면 욥기 1장. 자, 하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이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하늘 장자 총회, 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제 각 별들이 있잖아 우주에 예. 우주에 이제 별들이 있는데 지구는 현재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습니까?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의 세상이야. 온 지구 사람들이 완전히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이 사단이 장악한 세상.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각 별들의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런데 지구로부터는 누가 왔다? 사단이 왔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자, 이거 잘못 보면 하나님이 치매 걸린 것 같아. 그렇죠? 사실 사단을 지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단이 왔다면, 사단은 분명히 지구로부터 온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단아,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사단은 왜
자기가 지구를 대표한다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지구를 대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그 하나님의 네가 어디서 왔느냐는 말을 사단은 바로 알아들어 듣고 나는 지구를 장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지금 대답을 해요. 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지구를 두루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 이 말은 지구는 온통 나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네가 욥을 봤냐?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아직도 너의 네가 장악하지 못했다. 욥이 지구에 있는 한 네가 지구를 대표한다고 이곳에 올 이유가 없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 욥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충성하는,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나 사탄이 볼 때는 그거는 가식입니다. 진짜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무슨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이득이 있으니까. 그 이기적인 이유지요. 그러니까 욥도 내가 다 지금 내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당시는 무법천지니까 강도들이 많고 그 당시 이제 재산은 뭐예요? 양, 소 뭐 이런 게 이제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의 수가 많을수록 부자죠. 그 욥은 뭐 수천 마리가 돼. 이제 그렇게 되면 꼭 이제 강도들이 이제 와서 동물들을 훔쳐가고, 또 뭐, 그 주인을 살해하고, 뭐, 이제, 이런데, 욥은 그런 일을 안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특히 사랑해서 그렇게 잘 보호해 주고, 그래서 재산이 늘 자꾸 불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강도를 당하거나, 집에 불이 나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금방 떠났죠. 그러니까 욥은 진짜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인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어떤 인간인 줄을 뭐예요? 다 알고 계셔.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단이 욥을 한번 헷가닥하도록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즉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기를 원했듯이 사단이 욥을 시험해 보기로 하나님께 제안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하나님은 다 결과를 아시는 거지. 그렇게 사단은 그 결과를 모르지. 진짜로 욥이 끝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날지, 그 사단의 생각대로, 예상대로 욥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는 인간인지. 근데 사단의 생각은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나는 욥이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나를 가식적으로 경배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 진심이야. 그러니까 욥은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욥이 지구상에 있는 한 네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그럼 한번 시험해 보시면 될까? 그래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좋아. 그러면 욥을 한번 그 목숨은 절대 죽이면 안 돼. 그러나 나머지 재산이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뭐예요? 해보고 우리 한번 증명해보자.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네, 증명해보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도 이 욥의 시험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인 척하면서 뭐예요? 했는데, 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죽어 마땅할 우리의 죽음 대신에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왜 갑자기 오늘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을 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어떻게 실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해 놓으시고,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도, 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믿어. 나는 절대로 너희들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을 뭐요? 주시는 하나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것을 믿어야 돼.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들은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 음성 같은데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하나님이요, 섬김을 받으려는 하나님이요. 받으려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진리에 대한 믿음이지.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거기에 속아버리면 안 돼.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도 그거는 성경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으로 가장하고 나를 시험하려는 사단의 음성. 아시겠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욥이 극심한 욥은 이제 재산도 다 불타고 그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사단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도 다 죽고 심지어는 마누라까지도 뭐라 그래? 그놈의 하나님 이럴 바에야 왜 믿었을까? 이래서 여러분 거의 뭐예요? 사단의 밥이 될 뻔 한 얘기가 욥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욥이 깨달은 거야. 아, 욥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했지만 아,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욥은 욥기 전체를 통하여 여러분이 욥기를 잘 공부해 보면 그냥 일반적 가르침은 욥이 인내했다. 인내하다가 드디어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 욥은 인내한 일이 없어. 욥은 원망하다가 볼일 다 봤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때까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는 거야. 근데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신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봐,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야. 네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거를 어떻게 욥이 조건적으로 그래서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길 가는 처녀를 내 눈으로 쳐다보는 거 하나님이 본 일 있습니까? 나 안 봤잖아요.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난 절대로 본 일이 없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못 본 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때문에 못 봤다고. 내가 그래서 제가 안 본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벌 주십니까? 내가 그 처녀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내가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나한테 지금 주시는 거 내가 다르게 봤지요. 그러나 그런 일 없잖아요. 내가 과부들을 도와주고 과부들도 도와주고 저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억울한데 왜 이랬습니까? 왜 나를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이러세요? 이러다가 이제 욥이 나중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 우리 한번 1대1로 만납시다. 만나가지고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죄를 내가 지었다고 하나님은 이랬습니까? 욥한테 죄가 있다면, 욥은 진짜 죄 안 지은 사람 같아. 안 지은 게, 본성이 바뀐, 본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욥은, 진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죄 안 지은 것 같아.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 본성은 욥에게도 있으니까, 욥이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진땀을 흘러야만 되는 거야. 그 진땀 흘린 것도 죄야, 사실은. 그 이거를 욥이 모르는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당하고 있다, 이 말이야. 사단이 그걸 이용, 그거를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욥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욥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욥을 어떻게 타이르냐면, 네가 아무리 여자를, 처녀를 안 쳐다보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본성적으로 의인은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너는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지금. 사단은 그걸 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네가 나로부터 포기하고, 도망가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욥을 깨닫게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욥하고, 욥이 항의하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대꾸를 안 해요. 하나님은 욥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독수리들이 새끼를 까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사슴들이 굴 속에서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낳는 줄 네가 아냐? 그래서 사슴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이 죽지 않도록 다 돌보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냐? 나야. 어떻게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결국 그 내용을 요약하면 뭐예요? 나는 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돌보고 있는 거예요. 네 유전자까지도. 그때 욥이 그냥 항복. 제가 웃겼군요. 제가 하나님을 실제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내가 몰랐군요. 그래서 사단이 결국 패배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이런 것도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 사단이 암 한번 걸리게 해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암을 줬을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엽기를 보든 무엇을 보든 다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별로 안 해.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이미 뭐요? 자기 사람이니까. 별로 큰데. 그래서 걔네들은 술 아무리 먹어도 병도 안 걸리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뭐요? 갑자기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뭐요? 서로 죽이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뭐요? 그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자꾸 시험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아, 야고보서 1장. 자,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첫째,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그렇죠. 이 질문은 누가 했어요? 말 안 해도 돼요. 아니, 우리 네. 은지 씨가 했어요? 네. 질문을 참 아주 정말 필요한 질문을 하셨네. 그래. 그래서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 그러나 예수는 그 시험을 안 받았어. 우리는 사단이 시험하면 홀락홀락 받아. 네. 속이면 홀락홀락 속아 넘어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는 않아. 시험을 아무리 하려 그래도 예수님은 빠져들어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빠져들었는데, 아브라함도 안 빠져들었다고. 아브라함, 이거 하나님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할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술 끊고 나면 내가 잘 봐준다고 하실 리가 없다. 근데 여기 팍 속은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네. 억울하게 죽은 그 욕의 세 자녀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는 뭐 시간 한참을 주어졌는데.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억울하게 억울하게 죽은 거죠.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이진 않아요. 반드시, 그런 시험 과정에서 그 욥이 죽은 욥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도 다 그 죽는 순간에 이 시간 팽창 현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충분히 설득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녀도 있을 것이고 안 받아들인 자녀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충분히 시도하셨어요. 자,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친히 직접으로는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지.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지를 마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친히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 오직 각 사람이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린 받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함이니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 그 선입견에 빠졌어. 또는 자기 욕심에 빠졌어. 그 욕심은 누가 넣어주는 거요? 사단이 넣어주니까. 결국 사단이 시험을 주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다. 베드로도 넘어졌죠. 몇 번? 세 번. 세 번째는 뭐라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 같은 인간 몰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시치미를 모여. 됐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래, 너는, 가거라.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래도 뭐예요? 끝까지 베드로 붙잡아서 안 붙잡아서? 붙잡았다니까! 그렇게까지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알고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딱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세 번 끝까지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뭐를 기도하겠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게 중요. 믿음이 아니다. 믿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고, 세 번 부인했으니 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 같은 놈을 내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줄 리는 없지라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배신을 해도 예수님은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한 예수님은 나를 뭐요? 받아 주신다는 그 믿음. 그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 그러니까 믿음 우리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왜? 무서우니까. 현실이. 그래도 나를 배신하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나는 품을 텐데 네가 믿지 않아주면 뭐요? 그건 나도 할 수 없다는 거지. 믿으라는 거지. 그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제가 아까 시간 팽창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그 기억나요? 시간 팽창. 네, 어렵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1초, 2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팽창시켜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1초 만에 죽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1대1로 대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자살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간다. 그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어도 자살하면서 죽어가면서 여러분 자살을 하다가 살려달라는 사람 많아요. 아시겠죠? 이제 근데 그러니까 자살은 많은 경우에 충동적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파트 20층에서 에이 죽어버리자. 그래도 땅에 도달해서 탁 죽어버리는 순간까지. 죽는 것도 죽어버리는 순간까지 그 시간을 팽창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구원하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두고 볼 일이지. 그럼 안 돼요. 예. 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만 판단하는 거지. 우리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하고. 그러네. 그래서. 지옥이 우리가 말하죠. 예?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갑자기 지옥이 튀어. 아니,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이 세상이 지옥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에요. 우리 너무 고통스러울 때 지옥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은 간단해. 땅 지자에 감옥 옥자야. 그게 어디요? 여기요. 여기 맞잖아. 여기는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이 아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여기는 묘지야.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니까 묘지지.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의 수월이라든지 신약 성경의 음부라든지 뭐 이런 지옥을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들인데 그게 다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상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덤 속에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지.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게 찬송가 452장이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지옥이지만 이 지옥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응. 저는 그게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가 그래서 또 나오잖아요. 주님 얼굴 뵙기 전엔 멀어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주님 얼굴이 이루어져.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가 다 천국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든가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게 그래. 그게 정말 그 천국과 지옥을 가장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해서 가는 진짜 천국이 있지, 있기는. 그러나 그 천국이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면 여기 내가 어디를 가나 거기가 천국.